내무실에는 총만 봐도 막 괜히 그때 사고 생각이 더 나고, 그다음부턴 자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단 의무대에 갔을 때도 자해도 하다가 병원에도 입원하고, 팔목에 그냥 칼로 많이 좀 그었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나서는 저는 어떻게 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하고 나서 피가 흐르는 걸볼수 있었고, 그 순간에는 기억이 없었으면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었고.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최전방 2005년 6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병이 같은 내무반에 있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 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같은 내무반에 있던 신태준 씨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무실에 총 난사하는 장면이나 수류탄 터진 거나 주위에 동료들 죽어 있는 거나 기타 등등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약 이게 그 당시의 충격은 신태준 씨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물만이 신태준 씨에게 안정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지금 칼을 거기 깊숙이 넣어. 신태준 씨는 사람을 해치는 물건 등을 보면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빨간 게 없었어요. 도저히 막 이런 거 상상을 못했어요. 이 빨간 거 보면은 자기가 이게 피투성이 보는 거 같아가 돼가지고 이 빨간 거 자체를 다 치운 상태였었거든요, 방에다가. 이것도 그리고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을 보면 흥분해서 집 안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굉장히 빨개가지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대로 특히 이 김치냉장고 같은 선홍색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2시 35분에 깨면 항상 몇 번씩 안 깨지만 거의 깨면 거의 매일 예. 그 시간이 아마도 사고 난 시간이 사고 난 시간. 사고가 난 시간이 신태준 씨 머리에 정확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는 뱀처럼 위협적이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무는 것도 아니고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생긴 게 너무 싫어요. 뱀 지렁이뿐만 아니라 막 민달팽이나 그런 기어다니는 좀 다 싫어요. 무서워. 멀리서. 멀리서 보기 싫어. 그러니까 저게 뱀이다 이렇게 아는 것 자체가 싫어. 잠깐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소현 씨. 대체 지난 기억 속에 무엇이 이소현 씨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을까요? 그냥 어렸을 때 오빠가 2살 위 오빠가 있는데 그냥 장난으로 백과사전에 뱀 있는 면을 펼쳐서 막 쫓아가면 막 도망가고 울고 막 그랬거든. 미국인 밥은 자신의 다리를 잘라달라고 호소합니다. 왼쪽 다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me. There's now it's just that I want to be an amputee. I can't explain it. It's not part of me. You feel that, or I feel that, yes. But when you pinch your leg, that still you feel. I still feel it, yes. It's. It is physically a part of me, but it is not up here a part of me. You understand? Okay. 신체 통합 정체성 장애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밥도 어릴 때 아주 작은 기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There was a young boy there who had his left, or his, I think it was his right leg that was amputated.
And he was hopping about as if nothing was amiss, you know. And after that, I began entertaining. I thought to myself, you know, well, that's the way I want to be too.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섬찟한 느낌. 그 조그마한 느낌도 아주 강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보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에이, 설마 하다가 딱 쳐다봤는데 쳐다보는 눈초리가 너무 무서운 눈초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엄청난 그런 공포심이랄까? 그런 게 유발이 되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그 공포심에서 떠나질 못하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그런 생활을 살았던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이건 아니다 하고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은 마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학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어린 엘버트는 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엘버트가 흰 쥐와 있을 때 징을 크게 쳐 엘버트를 놀라게 합니다. 큰 소리와 흰 쥐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여러 차례 하자 엘버트는 쥐를 싫어하게 됐고 나중에는 흰색을 가진 다른 것도 싫어하게 됩니다. 물론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도 싫어하게 되죠. 이를 공포 조건화라고 합니다. 공포가 학습된 것입니다. 사람도 타고난 공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큰 소리라든지 높은 장소라든지 덩치가 큰 굉장히 큰 위협적인 동물 뭐 이런 정도인데 나머지 다른 대상에 대한 공포들, 예를 들면 어떤 사건, 그다음에 가슴 아픈 기억들 그런 거에 대한 공포는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책 속의 정보를 뇌 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 속의 정보가 눈을 통해 뇌 속으로 들어가서 뉴런, 즉 신경세포의 시냅스 어딘가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책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감상하면 그 그림은 뇌의 어느 부분 시냅스에 기록됩니다. 물론 공부를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멍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메모리즈 아 스토어드 바이 virtue of synaptic connections between neurons. So each neuron is a separate island in the brain, and only by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communication between the neurons, do these two islands communicate. And when we form a memory, what we're doing is establishing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neurons, so that the neurons now communicate more freely than they did before. 최근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평소에 기억된 정보들은 필요할 때 끄집어내 재생됩니다. 박주영 선수의 경우처럼 매 연습과 경기마다 시냅스 곳곳에 저장된 기억들이 결정적인 찬스에 재생돼 진가를 발휘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기억들이 모두 재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선 씨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30대 중반이나 초반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지금 하루 좀 있으면 제가 좀 빨리 뛰어다녀볼게. 예. 예예예. 이 근처에 계세요? 제작진과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서 김명선 씨는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남편 김영식 씨는 부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부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천천히 가야 돼. 저 지금 막 찾아 남편분께서 찾으러 다니시거든요. 아유, 아 어디 갔어? 화장실에 가라니까 그렇게 금방. 여기가 보통 사람들 편편하잖아요, 속이. 네, 들어갔네요. 속이 아니 들어갔고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 그죠? 예. 이게 지금 그런데 그 뇌압 때문에 이 저 뇌세포가 많이 죽었대요. 그때 당시 그 이제 그 CT 같은 거 찍어놓은 거 보면은 의사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래 뭐 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뇌세포가 많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그런지. 이 뇌세포가 이렇게 많이 이게 좀 이제 죽었대요. 그것도 잘 모르고 과거에 둘이의 그 여러 가지 뭐 추억이라든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얘기해 보면은 거의 99% 몰라요. 지금 모르고. 아까 병원에서 저 본 거 기억나세요? 안 나는데. 병원에 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뭐라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예. 아까 어디 가서 있었어요, 김선생님? 김명선 씨 아까 어디 여러 차례 같은 것을 다시 물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병원 간 거 기억 안 나세요? 병원 간 거 기억나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기억나요? 안 나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잘 모르겠어요. 김자, 영자, 식자 기억 안 나세요? 김영식? 김영식? 예. 기억나요? 누구예요, 김영식 씨가? 제 남편이었어요. 아, 김명선 씨 경우는 망가진 뇌세포 때문에 기억들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아서 생기는 기억 장애입니다. 아까 어디 가셨었어요?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병원 간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병원 거 기억나요. 예로부터 우리의 뇌는 특히 생존에 관련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은 시상의 명령을 받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죠. 이렇게 각 근육에 혈액이 빨리 공급되면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현상을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힘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생존 반응 덕분입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보실까요? 역시 위험을 감지한 편도체의 반응과
시상의 명령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에서 분비되고 심장 급격히 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이영아!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려는 순간 전두엽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오빠! 위험을 감지해서 기억하는 편도체와 상황 파악을 하는 전두엽은 우리의 생존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더욱 기억이 잘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기억들은 편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관련된 일 중 특히 공포나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편도체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So how is it that this happens that we remember those things that are more significant better than those things that are less significant? Well, that's where the amygdala comes in. The amygdala when it gets activated tells the hippocampus and the rest of the brain, remember this, this is important. Whereas if the amygdala isn't activated and the Then the brain thinks, well, this is not that important, and it's less likely to store it.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죠. 고양이 앞에 쥐는 오줌을 쌀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털도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쥐의 편도체를 손상시켰습니다. 2주 후 실험팀은 편도체가 손상된 쥐를 고양이와 대면시켰습니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놓았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당황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겁 없이 행동하다가는 결국 죽게 되니 말이죠. 편도체가 없다면은 그 위험한 자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위험한 자극과 연관되는 다른 자극들을 학습하는 능력도 없어지니까. 아마 생존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위험이 가해지겠죠. 아까 치안을 만나 도망갔던 그 여자분? 보통은 이 길을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도체가 공포를 경험한 이 길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피하기 때문이죠. 사고의 생존자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도체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그 현장의 공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구 지하철 생존자 신영순 씨는 사고 후 불에 대해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나세요? 사고 났던 그런 생각은? 아니, 그거 내가 왜 해줍니까? 네? 내가 와 사고 나고 죽을 것을 하고 다니 안 합니다. 저희들 어디서 온지 아시죠? 저 뒤에 목사. 예? 목사 그분들하고 온. 아니, 저희 방송국에서 왔어요. 병원에서 온 거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이제 그때 사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요새 지하철은 못 타시죠? 지하철 안 탑니다. 사고 이후로는 지하철 근처다. 이제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전전두엽의 명령을 편도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아직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지하철 근처다. 지하로도 안 내려가시고요? 안 내려가요. 지하철 근처다. 겁나서 못 타시는 건가요? 한 내려먹는데 또 타겠습니까? 그날 일은 기억나세요? 알지. 다 압니다. 신영순 씨의 마음에는 지하철 사고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소대장 26살 김종명 중위와 22살 전영철, 조정웅, 박이 총기 난사 사건 생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살 이건욱 상병 사고는 수습됐어도 이들의 마음에는 사고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기는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 총기 난사 사고 생존자들 중 외상 후 환자들은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들 생존자 가족들은 조기 전역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참상 같은 걸 겪고 난 다음에 분명히 갖게 될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저희 제작팀은 사고 후 생존 병사들과 그 가족을 모시고 당시 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각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 치료 대책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라도 치료를 받는 게 치료를 받는 게 여러분들 이들이 말하는 상태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했습니다. 대감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런 빵 소리가 나면 가정문제 연상되는 게 옛날 사건이 충격 후 몸이 아니라 마음이 겪는 고통 말입니다. 이런 증상 같은 게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지금 같은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옛날에 우리 아이가 아니거든요. 항상 불안정하고 노골적으로 그런데요. 다 두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 그럼 우리도 죽일 거냐 이렇게 너희들은 빼고 딱 죽여버린다고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입원할 때 이렇게 폐쇄병동 안이하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정신 신경이다 보니까 폐쇄된 병동에서 치료를 하는데 뭐 별 도움이 안 된다. 사고 당시 상병이던 신태준 씨는 국군병원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다가 조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소리나 수류탄 터지는 소리 들리고 음악을 켰는데도 들리고 막 시계 초 친거 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소리들이 그냥 괜히 들려오고 방에서 그냥 계속 뒤치락 뒤치락 거리다가 간신히 잠들면 또 금방 시간이 딱 깨우고. 우리는 취재 중 정신적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황금자 할머니의 슬픈 얘기입니다. 드릴게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놈만 한, 그놈 둘만 한 거라면 백가지 나가면 붙잡는데요. 붙잡아서 죽여버려. 끌고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말을 하는 내가 어떡하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할머니는 항상 창문을 꼭꼭 잠궈 놓습니다. 살짝 여세요. 제발 살기가 저렇게 붙었으니 저렇게 저녁마다 지 저녁마다 와요. 내가 저녁마다 무할러 어린 새끼를 내가 끌어갔어요. 저녁마다 오니까 저년 죽여버려야겠다. 저 나쁜 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소리가 그냥 귀가 장장해서 죽겠어요. 자들한테 맞아 죽어요 여기서. 응? 그렇게 어머니님이 대통령 불러서 응? 이거 처신 좀 해달라고 그래야겠어요. 잘 들어. 임 선생 잘 드셔. 응? 나는 처치하고야 해야겠어요. 어디 학교 앞에서 어디 아들이 갔다가 응? 할머니를 위해 성폭행 하려고 그 두 놈이나 뭐 맨 놈이 달라붙는지 몰라. 여기 수가 없어요. 맨 놈이 달라붙어요. 혹시나 해서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국 전화하셔가지고요. 그 저 여기 학생이 성폭행하러 계속 쫓아다닌다고 막 와서 어떻게 해결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복지관이 있는데 네. 그 7복지관인가요? 네. 그 복지관에 그분 담당 예, 그, 저 만났어요. 예, 상담원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그리고 성폭행 문제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옛날 그것 때문에 그럼 옛날 일이 자꾸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학생들 보면은 제복 때문에 그런가요? 왜 요즘 제복도 안 입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뒤에서 한 얘기가 그 정도 나이의 그 젊은이들에게 그 성폭행을 당한 것이 입력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일제 시대 때. 예, 그때. 할머니의 편도체는. 학생복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일본군을 연상해 할머니께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말입니다. 근데 할머니 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렇게 모으셔가지고 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어디다 쓰냐고요? 예. 나 죽을 때 예. 초상을 예. 남부당에서 특이하게 해달라고. 나 원이 되니까 난 미스예요. 결혼 안 했어요. 안 미스예요. 예.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장식을 크게 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너 그게 소원이에요. 나 죽을 때 아주 호화 찬란히 해달라고. 네, 돈 조금 모은 거 있어요. 그래서는 주방 여기다 한다고. 아, 이영근입니다. 아, 예. 요즘 어떠세요? 그 뭐 프로그램 하느라고 바쁘고 뭐 그렇죠. 우리의 기억은 뇌 속에서 어떻게 저장될까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은 외부에서 정보가 반복되어 들어올 때 일단 저장이 잘 됩니다. 여기저기의 시냅스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영돈 PD의 경우 이름을 반복해서 되뇌이면 이름이 기억되고 이 PD와 관련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마음 다큐멘터리 그리고 EPD가 근무한 KBS
과거에 출연했던 추적 60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줄줄이 네트워크에서 재생됩니다. 물론 추적 60분 하면 거꾸로 이 PD가 생각나기도 하죠. 관련 기억들은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은 자주 재생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공포와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런 기억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1999년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던 캐서린은 퇴근길에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은 이 충격으로 5년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연상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당 기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5년 전 한밤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이 몰고 가던 차가 괴한 두 명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then. So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when I get hit by the bike and by a car.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So yeah, when you have traumatic events, I think you're triggered to remember another traumatic event if you've ever had one. I think the mind is totally different. Totally different, yeah. I think the mind works in mysterious ways. We had World War II veterans. When they came back from World War II, they had PTSD symptoms. They had nightmares. They got very upset when they remembered their combat. But gradually, they got over it. And for 50 years, they had no PTSD symptoms. Right. Okay? Now they come into the hospital with back pain, and they have an evaluation and we find out that they have cancer of the prostate, a very stressful thing, right? Mm-hmm. Okay, so that night they go home and they start having nightmares about World War II. You see, after 50 years. After 50 years, that's right. You see, the stress of the diagnosis of cancer has activated their memory of their previous traumatic event that they previously hadn't been bothered by. So that shows you how an acute stressor can reactivate an older stressor that can be as long as 50 years ago. 충격적인 사건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뇌는 특히 두려움과 공포에 민감합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리 빨리 지나가더라도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은 반드시 기억해냅니다. 기억해 두는 것이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편도체 역할입니다. Leave the arrow sitting right on it. This table of hippocampus. Yeah, the hippocampus is here, and then the amygdala is here. 이런 공포 학습은 후천적인 자극에 의해 생깁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피트만 교수는 해마의 크기가 작은 사람이 이런 외상 후 장애에 더 잘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That a smaller hippocampus makes people vulnerable. We know that from our twin research. So probably people with smaller hippocampi have a greater risk of developing PTSD. And an event which is only moderately traumatic event may cause PTSD in that person, but may not cause PTSD in a person who is less vulnerable because they have a larger hippocampus. 아주 조그만 충격이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특정인 차의 색깔에 놀래요. 그 차가 검정색이었는데 검정색 차를 보면 무섭고요. 그러다가 점점 좁혀져갖고 검정색 코란더 모서를 보면은 놀래요. 놀래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몸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밖에를 못 나가고 차가 무서워서 차 있는 곳은 안 나가고.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한 호조희 씨의 편도체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뇌에 생긴 이상은 뇌를 통해 다시 치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샤피로 박사는 뇌의 특정한 반응이 스트레스를 잠재운다는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nd I noticed that when that kind of thought came up, my eyes spontaneously started moving very rapidly in a certain way. And I noticed the thought shift from consciousness. And then when I brought it back again, it didn't bother me as much. So I wanted to see if it would work deliberately. So I deliberately brought up something that bothered me and deliberately moved my eyes in that way and found that the same thing happened. 눈동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자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 국방성 등 주요 기관이 외상후 장애나 불안 제거를 위해 이 안구 운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시죠, 뭐 직접. 예, 그 장면 떠올리시면서요. 예, 이거 눈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괴로운 장면을 떠올리면서 눈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런 안구 운동을 반복하면 그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네, 것입니다. 잘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하시네요. 눈의 움직임에 따라 손바닥의 자극도 왼손, 오른손으로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네, 왼쪽, 오른쪽으로 따라서.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은 그 괴로웠던 게 이제 자꾸 바뀌어요. 다른 장면으로.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연상이 교통사고 났던 데서 또 다른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 주마등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교통사고 났던 거 생각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거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안구 운동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Mechanism. As for why the eye movement works is currently unknown because there's not enough known in the whole field of neurobiology. Neurobiology is in its infancy. 정확한 원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원리가 우리의 빠른 안구 운동 수면과 같지 않나 추측합니다. 빠른 안구 운동 수면 때 기억이 정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REM 수면 때 불필요한 기억이 정리되는 것이죠. 따라서 샤피로 박사의 안구 운동 요법도 이런 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네. 지나긴 하죠. 괜찮거든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장애를 겪고 있는 호조희 씨가 안구 운동 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구 운동을 통해 불필요한 기억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이겠죠. 빠른 안구 운동 수면 때처럼 말입니다. 차 소리를 듣는다든지 지나가는 차를 본다든지 그것만 봐도 마치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극도로 긴장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기억을 처리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뇌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존 초 긴장 상태 경보 모드에서 일상생활 모드로 이제 뇌가 스위치가 된 거죠. 돌아온 거죠. 자, 호조희 씨가 완쾌돼서 이제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외상 후 장애를 알았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EMDR을 점차 그 공포에 대한 거를 하고 나서부터 공포가 사라졌어요. 그 이제 불안한 감정도 점점 사라지고
There seems to be some naturalistic processing that goes on in the mind that allows people to move to a better place and learn things in a positive way. And that's what the EMDR is doing. 마음에 입은 충격은 좀처럼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도체가 잊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학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져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즉, 옛 기억의 테두리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예외가 되겠지만 말이죠. 선입감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기억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 개미와 배짱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고, 게으르면 굶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개미와 배짱이,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개미는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개미가 좀 불쌍해 보이죠? 반면 열심히 노래를 부르던 배짱이가 가수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이와 같이 기존의 기억에 사로잡혀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무심함, 영어로는 mindless라고 합니다. When you're mindless, you've accepted information in a single-minded way. And what happens is whatever that information dictates, you then behave accordingly without an awareness that it could have been otherwise. 무엇인가가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즉, 다음부터는 그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선입감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But when I painted it, I didn't start off with a plan that I was going to paint the same person three times. As I was painting, it occurred to me, and so I painted this one first, then I painted this one, this version of this person, and I initially thought I would paint it exactly the same, which was silly, because I wouldn't be able to do that. Then when I noticed it wasn't exactly the same, I started to enjoy that, because I started to think that, well, if it's three views of a single person, that, that's the way we really are. You know, you're never quite the same from moment to moment or day to day. 랭어 교수의 그림은 미심리학회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잘 그려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림의 문외한인 랭어 교수가 이렇게 귀여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림은 전문가들만이 그릴 수 있다는 선입감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uggesting me anybody can do it at, when they think mindful. Yeah, that if you put aside your evaluation, if you just let yourself be, then there's nothing that's going to stop you from enjoying yourself. And again, the way to let yourself just be is to recognize that all those rules, all those absolutes about what one is supposed to do to be successful, or just decisions people made at different times, and what was successful before won't be successful in the future. 10일 나누기 2는 5.5. 이것이 우리 기억에 의한 답입니다. 그러나 천재들은 1이라는 답도 봅니다. 10일은 1이 두 개고 따라서 그 반은 1이 되는 것이죠. 역시 10일은 영어로 11, 반으로 나누면 일레와 분 이렇게 되고, 이는 세 글자씩이니까 11의 반은 3이기도 하죠. 한글로 보면 10일은 10과 1이니까 그 반은 10이나 1이 되기도 하겠죠. 선입감을 제거하면 말이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1에서 100까지를 다 더하면 몇이 되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수학자 가우스는 이 질문에 다른 형태의 조합을 해봤습니다. 1 플러스 100, 2 플러스 99, 3 플러스 98, 50 플러스 51 등 합하면 100일이 되는 것이 50개나 됩니다. 즉, 100일 곱하기 50은 5050이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한 것일 뿐입니다. 최근에 대학에 입학한 9살 천재 소년 송유근 군. 일본 후지 TV 취재팀 앞에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한 거야 이거? 빙거 방정식이요. 그게 뭐예요? 머리에는 무엇인가가 떠오르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파동함수에서 입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유근이의 이런 천재성의 일부는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근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놈들이 한 게 이제 그 고민이었는데, 사실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맞벌이라는 관계로 아이를 10개월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5, 6년을 이제 자유롭게 할머니, 양쪽 할머니 같이 사셨는데, 그 할머니들도 또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말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유근이 데리고 우리 맞벌 때 나가면 그냥 놀이터 가면 애가 이제 개미들 막 땅 파잖아요. 그럼 유근이가 그게 보고 싶어서 보고 있으면 할머니들 그냥 냅두는 거예요, 보면.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손자 귀여운 정도니까 봐주면. 그럼 저놈이 몇 시간씩 자유롭게 뭘 들여다봐 뭐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그때 뭔가 애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가만히 뭐 같은 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막 나? 네. 개미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얘를 하나만 들면 무슨 생각이 나? 원숭이 물이 가서 원숭이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나니?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방임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유근이의 부모님들. 그러나 그 밑에는 철저히 계산된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희한하지? 엄마 보고 양말 사달라 그래. 아이는 자기가 최선이라고 행동을 했는데, 그 자기가 최선한 행동이 엄마는 누가 봐서 이건 옳다, 잘했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버리기 시작하면 아이들 행동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해요. 아, 저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새로운 길은 못 가죠. 근데 유근이는 6년 동안 아무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안 받으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꼬맹이들은 벌써 이 복종에서도 태결한다고 뭘 해야 되니까 어떤 패턴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거죠.
유근이 부모와 랭어 교수의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자라는 것이 마음 챙김 학습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을 버려야 합니다. I pride myself as being untaught rather than self-taught because there's a conception, I think, of being taught as knowing. And the way to succeed, not to produce something that everybody's going to love, but to feel successful is to constantly discover. Once you feel you've learned it, then the discovery part is over. 유근이에게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부모의 가치 판단이 철저하게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선생님들이 답을 주기 전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칼이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정지용의 시입니다. 시를 읽으면 서로 다른 시냅스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즉, 시를 읽으면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기억들일랑 놓아버리시죠. 다음 주는 제5편 편안한 마음이 좋습니다가 방송됩니다.